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가야 지금 움직였어! 움직여 봤어! 지금 움직였어! 지금 입... 야, 나 안 움직였어! 뭘 아니긴 아니야! 움직이는 거 내가 다 봤는데! 내가 죽는데! 내가 죽는데! 형 걸렸어! 형 걸렸어! 형 커피 쏴! 커피! 형! 움직였잖아요! 안 움직였어! 아, 치타 새끼들! 아, 그래 움직였다구나! 움직였다! 아, 나 몰라 몰라! 움직였으면 죽어야지! 야! 형 카드 주세요. 커피 먹게. 야 카메라 카드 있잖아. 카메라 카드. 아 형이 걸렸으면 형이 쏴야지. 어? 카메라 카드를 왜 갖고 와? 그냥 죽어버리게. 빨리 카드 내놔. 졌으면 빨리 형 카드. 없어 카드. 야 뭐야 인마. 아 또라이들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이래야지. 형은 좀 조용히 좀 해봐. 놀고 있는데. 이게 노는 걸로 뭐야? 나 카드 없어. 형 뭐 드시겠어요? 야. 야 빨리 일해 일. 아 장난치지 말고. 형 오징어 게임 몰라요 오징어 게임? 야 보면 몰라 나이 먹어서 몰라. 저는 형님이 아는 게 더 신기한데요? 내가 나이 더 많다는 얘기야? 야 그만 떠들고 빨리 일해 일. 저 형 빼. 저 형 왕따야. 저 형 아무것도 몰라. 어? 이제 앞으로 우리끼리 사 먹어. 형 카드로. 오케이. 고! 고! 아, 아 진짜 카멘 형은 요즘 트렌드를 잘 진짜 모르는 것 같아. 진짜. 반갑습니다. 자동차에 모든 것 카멘의 쇼미더머니입니다. 제주도 여행 후 복귀 영상입니다. 장염도 다 나았고 에너지도 죽는 데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차종은 2015년식 주행거리는 대략 12만 정도 운행한 렉스턴 W입니다. 오늘 제가 작업할 내용은 겨울철 디젤차에 매우 중요한 정말 중요한 연료필터 그리고 미션오일 교환 및 필터 가스켓 함께 교환. 와우! 요즘 쌍용차가 부품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데 다행히 부품은 다 있습니다. 쌍용차 유저분을 위해서라도 빨리 쌍용이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제트 형이 커피 사오기 전에 빨리 작업을 끝내야겠습니다. 연료필터 교환 먼저 하겠습니다. 렉스턴 연료필터 교환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연료 파이프를 탈거를 하고 그 다음에 커넥터를 탈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켓 볼트를 탈거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연료필터는 손쉽게 탈거가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커넥터 하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탈거해야 빨립니다. 이런 식으로. 아, 제가 아직 너무 후유증이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습니다. 이 브라켓은 재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브라켓이 좀 지저분하니까 세척을 좀 해야겠습니다. 신품 언박싱! 본래 자리에 잘 맞춰줍니다. 굿! 조립은 분해 역순! 브라켓 고정 볼트는 체결이 됐고요. 커넥터와 연료 파이프를 장착하겠습니다. 에어 빼기를 하겠습니다. 펌핑하겠습니다. 연료가 올라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계속. 오, 올라온다. 오. 다 됐습니다. 이제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시동이 잘 걸렸습니다. 세척은 작업이 완료된 후에 하기로 하고요. 바로 미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션 오일 팬을 탈거하기 전에 먼저 오일을 배출하겠습니다. 이번 작업도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바로 배출! 자연 낙하시켜서 모두 배출하겠습니다. 오일 배출은 모두 끝났고 드레인 플러그를 장착 후에 오일팬을 탈거하겠습니다. 필터는 이 안쪽에 있어요. 오일팬의 고정 볼트는 6개밖에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오일이 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오일 필터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거. 이 필터를 빼도 오일이 빠질 거예요. 튀지 않게 조심히. 와우. 오. 살짝 세척을 한 후에 새 오일 필터를 장착하겠습니다. 신품입니다. 신품 오일 필터를 장착하겠습니다. 따로 고정한 건 없고 정확한 홈이 있습니다. 잘못 장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잘. 이 오일팬은 세척을 한 후에 재사용할 거고 이 가스켓은 교체를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 형은 왜 커피 사러 가서 안 와? 쫑팽이 또 도망갔구만 또. 커피 사기 싫어가지고. 아니 술값은 그렇게 안 아끼면서 커피값은 왜 이렇게 아끼는 거야? 게임에서 졌으면은 응? 그 게임의 승패를 응? 승복해야지. 자리에서 오는 게 아니었어. 에이, 그냥 거기서 살걸. 오일팬은 깨끗하게 세척을 했고 이 신품 가스켓을 장착 후에 바로 장착하겠습니다. 이 접촉면도 깨끗이 세척을 했고 이제 바로 신품 가스켓을 장착하겠습니다. 얘네는 좀 특이하게 이 브라켓이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브라켓을 껴서 장착. 고정 볼트가 6개밖에 없는데 누유가 안 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떤 차종은 볼트가 이렇게 쫘락 있어서 20개 정도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런 차종은 풀기도 힘들고 쪼이기도 힘들고 정말 힘듭니다. 이 차량은 오버토크를 주게 되면 일이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오버토크를 절대로 주면 안 돼요. 이 정도 토크면 충전합니다. 빠진 게 하나 있죠. 바로 미션 오일을 충전해야 됩니다. 원래 저희가 작업 전에 미션 오일을 빼고 신유를 집어넣은 다음에 세척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배출을 한 거죠. 이제 저는 미션 오일을 다시 충전을 하고 장비를 연결해서 순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오일량이 많이 들어갑니다. 적정 온도에 맞춰서 오일을 모두 충전했습니다. 오일량은 정확히 정량이고요. 그리고 오일팬에서 누유도 없습니다. 자,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작업한 부위를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뿐입니다. 아, 그리고 테스트 운행도 해봐야겠죠. 자동차라는 게 테스트 운전을 하지 않으면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작업은 정말 간단한 작업이었죠. 간단하지만 자동차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특히 연료 필터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반드시 점검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디젤 차량의 경우 연료 필터와 가열 플러그는 겨울철 중요 체크 포인트입니다. 가까운 저희 선후배님들을 신뢰해주세요. 요즘 저희가 아주 단순한 작업들만 올리고 있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엄청난 걸 준비 중입니다. 새롭고 멋진 컨텐츠를 더욱 많이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카멘 형이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보다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라 가끔은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봐야 뭐 네 여기 꽃바닥 아니지 뭘. 말 안 들면 그냥 드르르르르. 카멘 쇼분 최가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카멘 패밀리들의 즐거운 정비 쇼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기술자는 항상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젤 차량의 경우 연료 필터는 주기적으로 항상 교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에휴, 가젯지 형 진짜 결론은 끝내는 안 왔네. 끝내는 결국은 도망갔어요. 도망자. 에휴.